나 이거 불편해. 왜 안 하도? 나 이거 불편해. 나 불편해. 솔직히 말해. 아, 이거 PPL 아니라고 꼭 얘기해라. 근데 이거 한 30분 만에 끝나겠는데? 뭐라고 옆에서 말도 걸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고 걸어주는데? 어? 좀 이따가 아빠가 하면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지금 깐풍기만 되고 있어가지고 맵네요. 그게 왜 매운 거예요? 응? 아, 이거 고추 기름하고. 네. 매운 고추. 매운 고추요? 응, 매운 고추 넣었어. 아, 너무 매워요. 매워기. 이 웍은 좀 가볍다. 네. 처음 쓰는 거라 그런데. 네. 좀 가벼워. 치킨은 아까 다 튀겼고요. 이제 소스 만들고 있어요. 원래 저녁에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하게 돼가지고. 그 어색한 웃음 뭐죠? 아니 계속 옆에서 기침했어. 다 기침하고 집에 애기들도 다 기침하고 난리네요. 나도 나온다. 먹지쇼 감상하십시오. 고추가루도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매워 죽겠는데? 응? 매워 죽겠는데? 어, 코메어. 빨간색. 어. 간장을 넣고 있네요. 뭐 식초가 들어가나 봐요. 저희 남편은 그냥 감으로 넣습니다. 감도 감으로 합니다. 깐풍기를 집에서 하면 이렇게 기침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사서 드십시오. 오! 잘한데? 언니 감. 나도 해볼까? 오우씨! 내려놔. 나 안 된다. 내려놔. 오, 어렵네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설탕. 맛있겠다. 어제 치킨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깐풍기 해준다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참게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까 튀겨놨던 치킨을 같이 이 소스에 볶아줍니다. 이 웍질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오.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다고요? 금방에 닭고기를 안 튀기니까. 네. 그리고 닭고기 튀는 시간을 줄이려고. 아. 그리고 순살 아무나 살 수 있잖아 이거는. 요즘엔 다 파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쉬워. 됐어요? 맛있어요? 어. 어, 하나 또. 갖다 팔아도 돼. 팔아도 돼요? 그럼 팔아도 돼. 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주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재미없어. 네? 아 너무 재미없어. 내가 말하는 거 음식하는 거. 이제 먹으려고 갖고 상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 근데 나 수저 하나만 갖다 줘. 야채들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 깐풍기 하나 더, 한 번 더 만들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저기 치킨 남았는데. 아니면 다른 거는 없어요? 뭐 간장 뭐 치킨이라든가 애들. 다음에 해야지. 이게 화면에는 빨갛게 보이는데 그렇게 빨갛지 않아요. 약간 간장빛하고. 그래요. 깐풍기를 간식으로. 아 진짜 맛있네요. 와 빨리 야채랑 먹어야 되는데 자꾸 고기만 되니까 그래서 수저 필요하고. 아 남편이 저 먹으라고 이렇게 주네요. 제가 이래서 살을 못 뺀답니다. 맛있다. 와 응? 양념치킨 썼어? 예! 양념치킨 썼어? 없어! 맨날 별거 없대. 그것도 금방 만들어! 오늘 이렇게 만든 이유가 맛있다. 남자분들, 네, 남성분들 자꾸 땡기는 맛이. 진짜 맥주 안주 최고 최고. 그냥 치킨 말고. 아 진짜 이거 대박이네요. 느끼하지도 않고 소스가 적당히 매워가지고. 야채만 먹어도 맛있어요. 오랜만에 낮술 해보네요. 남편이 너무 빨리 만들어버린 거 있죠. 영상을 찍는데 천천히 만들어야 되는데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나는 요리가 오래 걸리고 만들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네? 요리를 전 어려워요. 아니 당신은 그렇지만 전 어렵다고요. 나는 처음부터 쉬웠어? 아니잖아. 이제 막주래 취했나 봐. 맛있다. 아까 내가 일부러 설탕을 좀 많이 넣었어. 아, 많이 넣었네. 좀 덜 매우라고. 고기가 됐거든. 너무 빨리. 매워? 야, 원래 더 맵게 하려고 하는데 너네 때문에 내가 응? 덜 맵게 했는데. 밥 조금만. 밥이요? 어, 밥 조금만. 빨리 넣어. 밥 볶을까요? 밥 조금만. 한 두 숟가락만. 왜 밥 갖다 싸우냐고 지금. 그냥 먹으면 되지. 아 그러면은 어 양파
네, 그렇게 해야죠. 어?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빨리 감기 하면 되니까. 아, 당근도, 당근 하나 쓰는데 막 10분 걸리고. 아니, 일단은 어? 그때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당근을 10분 쓰면 용을 만들겠다, 용을 만들어. 어? 다음에는 용 모양으로. 어? 아니, 어? 당근을 갖다 10분을 썰면 용을 만들겠다고. 이거 은근히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 밥을 비벼서 먹으면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돼. 맛있겠다. 아니, 어. 살짝 막 그렇게 비빔밥처럼 비비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 먹듯이 보여주세요. 땀난다, 땀나. 이렇게 마늘가 촉촉해요. 부드럽고. 한입 먹고. 네, 맛있어요. 진짜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때는 그렇게 바삭하지 않아요. 소스 때문에. 그냥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식감이. 근데 남편이 너무 쪼끄맸어요. 너무 쪼끄매. 불평불만. 불평불만. 야채를 버릴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이거 버리면 안 돼. 어, 매워도 자꾸 들어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싹싹 비었네요, 싹싹 비어. 아까 밥을 먹었는데 이게 간식이에요, 간식. 아, 어, 진짜 맵다. 먹고 나니까 막 매 올라오네요. 아, 어. 내가 하나 더 해주고 싶긴 하지만 낚시 갔다 와서 힘들다. 남편이 혼자 낚시 갔다 온 거 있죠? 아침에 여러분 촬영을 못 했고요. 남편이 그냥 가서 그냥 볼락 한 마리 잡았는데 너무 작아서 놔줬다 그러더라고요. 볼락 이거 잡았다네요. 가가지고 저 몰래 혼자 신나게 하고 바로 풀어줬지. 저 진짜 저도 낚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